What'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reach TV의 김태훈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BTS가 백악관에서 했었던 기자회견 중 연설을 통역도 한번 해보고 거기에 관한 저의 생각도 나눠봤는데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봤던 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과 회동을 한 영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안 나오지? 했는데 백악관이 이렇게 단독으로 공개를 하려고 숨겨놨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백악관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 그 메인 상단에 BTS와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 영상이 딱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중간중간 영어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대면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기사들도 나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정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gured I'd make you feel at home. 자, 여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뭘 했냐면 BTS가 오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요. BTS 뮤직비디오를 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Figured I'd make you feel at home. 자, 여기서 figured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figure out 이런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를 뭐 알아내다 이런 뜻으로요. 근데 figure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 싶었어. 이런 정도의 뜻이에요. 뭐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거기에 파티를 갈까 말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이미 늦은 것 같더라고. 자, 이거를 영어로 말할 때 But then I figured it's already too late. I figured it's already too late 하면 너무 늦은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make you feel at home 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편하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BTS 멤버들이 지금 자기들이 막 날아다니는 무대도 아니고 이 백악관이라는 정말 낯선 곳에서 막 정장 이렇게 빼입고서 지금 미국 대통령을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BTS가 그룹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독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BTS만을 위해 시간을 낸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떨렸을 거란 말이에요. 청와대에는 여러 번 초청을 받았지만 청와대도 아무리 여러 번 가도 이게 연예인이 그 자리가 편해질 수는 없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여러 가지 그 청와대가 돌아가는 되게 그 살벌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무려 바다 건너서 지금 백악관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금 독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일부러 이런 작은 이벤트를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배려해서 준비하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BTS 멤버들이 막 빵빵 터지죠. Figured I'd make you feel at home. 막 이렇게 막 물개 박수 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전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춤을 출까? 설마? 여기서 이제 막 사이스텝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 대박이던데 거기까지는 또 대통령의 좀 품위가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영화네요, 영화. Hi guys, we come out and say hello. Nice to meet you, Korean. Okay, 저 뒷모습만 봐도 최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누군지 알아차리실 텐데요. Korean John Pierre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자, 이 여성분이 오케이, 어떤 점이 좀 특별하냐면 백악관 최초로 뭐 흑인 여성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she's openly gay. openly gay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개적으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 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카린 씨가 백악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을 때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원래 좀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 또 등장을 하는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미국 부통령도요. 미국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죠. 그만큼 내각을 구성을 하거나 또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Nice to meet you. Very nice to meet you.
자, 지금 이 등장한 여성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의 여성 흑인 부통령이시고요. How are you? Very good. When we see hate and prejudice. 네, 우리가 이런 증오나 또 편견을 마주하게 되면 It's meant to make people afraid. It's meant to 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정확한 뉘앙스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증오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make people afraid. 사람들이 겁을 먹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It's meant to 라는 말은요. 뭐뭐 한 게 당연한 거야. 야, 우리 왜 헤어졌을까? It's meant to be. 그렇게 된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나 편견을 마주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eant to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And it's meant to make people feel alone.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편견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는 거죠. And therefore without power. Feel without power니까 되게 무력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다. When you all speak about it. 여기서 when you all speak about it 했던 거는 이제 BTS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혐오나 또는 뭐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you speak to people in a way that reminds them they're not alone.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만든 노래들을 가사를 좀 이렇게 접해보신 모양이에요. We just want to give back all the love that we got. So today is a really, really historical and big day for us.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한 거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거 초청받은 거는 It's really, really historical and big day for us.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historical이라는 말보다는 historic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했겠어요. Historical day라고 하면 그냥 과거의 어떤 시점 중에 어떤 날, 역사 중에 어떤 날 이런 말이고 굉장히 역사적인 날, 우리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하고 싶다면 historic라고 해주셔야 돼요. Historic day. I got involved in public life because of civil rights. 오케이, 이 부분을요 제가 이 관련 기사를 한번 보니까 번역을 좀 헷갈리게 해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기자분들 중에서 Civil Rights를 어떻게 번역을 하셨냐면 제가 정계에 입문을 한 게 시민권을 위해서 입문을 하게 됐다 이렇게 기사를 써놓으셨던데 제가 그걸 딱 보고 Wasn't he born in the States? 바이든 대통령 미국 태생일 텐데? 라고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면 미국 태생이면 자연스럽게 시민권이 나오니까 So we're not talking about citizenship here. We're talking about civil rights. They're two different things. 두 개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citizenship은 말 그대로 그냥 시민권 내가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국민인 거고요. Civil Rights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Civil Rights는 뭐냐면 보통 이제 민권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자, 이거는 흑인들을 차별하는 이 미국 사회가 막 엄청난 선진국 같아도 사실 막 60년대 막 이때만 하더라도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개하는 운동을 The Civil Rights Move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는 소수인종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가 Public Life 이렇게 공직에 나서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권이라면 조금 헷갈리겠습니다. Even back then, famous artists helped move people. 그때도 이런 유명한 예술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런 예술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What you're doing makes a big difference. Talking about how we have to eliminate hate is important. When we first heard that the White House and President Biden invited us because of the Stop Asian Hate and the anti-Asian hate crimes, we were like, this is it, why not? We have to go to the... Okay, 여기서 this is it, why not?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멋쩍은 미소를 짓습니다. 웃어요, 그죠? The White House and President Biden invited us because of the Stop Asian Hate and the anti-Asian hate crimes. We were like,
This is it. Why not? We 오세요. We have to go. We have to go to DC. 네, 이렇게 웃고서 이제 넘기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마도 RMC가 이걸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면하는 내내 굉장히 공손하거든요. 굉장히 공손한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why not 이렇게 말하면 이게 약간 어떤 뉘앙스처럼 들릴 수가 있냐면 this is it 이거야 why not 하면 약간 뭐 가지 뭐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뭐 약간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들으면 약간 당돌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결례를 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은 이 친구 되게 당돌하네 재밌네 약간 요런 감정으로 지금 웃은 겁니다. 근데 아까 RMC는 그걸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들리기에는 약간 그렇게 들립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와대에 물론 지금 이제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기능을 잃었지만 청와대에 어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래퍼를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근데 그 래퍼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아, 윤 대통령님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뭐 가지 뭐 이러고 왔습니다. 스왁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why not은 여기서 아마 조금 말이 의도랑은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This is it. Why not? We have to go. We have to go to DC. We have to see you and thank you for recognizing all the efforts and we've truly felt that our time truly pays off and pays back. 그래서 이렇게 저희 노력을 알아줘서 너무 기쁘고 또 저희가 그동안 공들여온 이런 노력의 시간들이 pays off 정말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And pays back 저희한테도 굉장히 좀 보람된 시간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죠. This is an important month here in America. A lot of our Asian American friends have been subject to real discrimination. Be subject to real discrimination.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말 엄청난 차별에 시달려왔다. Be subject to 뭔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엄청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We want to say thank you sincerely for your decision, such as signing the COVID-19 Hate Crimes Act into law. We truly appreciate the White House and the government's trying. To find solutions. I know you know.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을 했던 아시아인의 혐오에 대해서 어떤 좀 그걸 막기 위한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RMC가 이런 거를 이제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를 그 기자회견 때 이제 잘 전달을 받고 나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입장에서는 BTS 같은 정말 호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자기가 한 거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주면 되게 홍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되게 좀 센스 있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백악관 측에서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What you're doing, but don't underestimate it. It's not just your great talent. It's the message you communicate. It matters. This is one president who appreciates you. Wow. Woohoo. I have to tell my mom. I have to tell my mom 하면서 되게 여유 있게 농담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백악관 회동이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저 밑에 백악관 로고 이렇게 탁 올라오는데 아 진짜 그냥 간지네요, 간지. 어떤 아티스트가 저런 영광을 누리겠어요, 그죠? 그냥 걷는 족족 화보고 뮤직비디오고 진짜 멋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길 바랍니다. 도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센스 있는 알람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랄게요. 통역사와 엘리트 원어민에게 영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웹사이트 www.detoxenglishkorea.com에 오시면 저와 스펜서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영어를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저 웹사이트도 많이 체크아웃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ther Side.